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인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이 세상을 접고 하람질에 나오면 주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토양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균형이에요. 우리가 씨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씨를 받쳐주고 있는 밭이 무엇이냐 하나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 위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면 자라난 것 같아도 열매까지는 볼 수 없죠. 이와 같이 토양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균형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생활이 필요하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하고 주일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주중 예배의 삶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속에는 초상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때가 있다고 하는 마음의 경각심도 있어야 하나 예배 가운데는 잔치집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가운데에 찬양하며 기뻐하는 기쁨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셔도 그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양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함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절대자, 전능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 왕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왕의 명령에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파면도 될 수 있고 귀향도 갈 수 있는 한순간에 파탄이 올 수도 있는 두려움 가운데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아닌지 구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하고 강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시며 너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니 너희 아버지시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마치 다른 신을 두게 되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14절, 15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구약이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걸 말합니다.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과 저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왕의 모습으로만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되 정의의 하나님도 계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경거망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은혜 중에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피조물과 구별을 하셨어요. 천사들도 있지만은 천사와 사람을 구별하셨고 또 짐승도 사람과 같이 육체가 있는 존재이지만은 그에 대하여 구별하신 것이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구별될 때에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만 특별한 선물로 주신 첫 번째가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짐승들이 있는 그런 짐승들이 때로 모여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역사 이래 원숭이가 사람과 아무리 비슷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겼거나 예배했다는 흔적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을 섬기거나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흔적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언어입니다. 모든 짐승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각각 자기들의 소리를 내서 무리가 무리를 드러내고 각각 그렇게 하는 그러한 언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같이 이야기를 통용하거나 할 수 있는 인간 같은 언어는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아도 새가 노래한다 그거는 형용사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즐거워서 짹짹짹짹거리기도 하고 이런 소통하며 자기들이 소리를 내어도 그 이상의 한계가 있지 그 이상의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짐승이 더 나은 것 같아서 태어나자마자 비척비척 일어나서 몇 분 뒤에는 그 무리 속에 속하는 아주 그렇게 건장한 그 새끼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 몇 년 동안은 부모님의 돌봄이 있지 않으면 방치되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다 처음서부터 아이를 젖을 먹여야 하고 그 아이에게 끝까지 돌보아줘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연약하게만 보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 사람은 성장하면서 이 가지고 있는 언어구조와 뇌구조가 짐승과 다르다 하는 거지요. 짐승은 평생을 그의 평생을 살아도 그 이상 있지는 않습니다. 몇백 개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능적인 반응과 그런 소통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신기하게 그렇게 돌봄이 필요할 정도의 연약한 것 같아도 말이나 언어로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보면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응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가져도 그 말에는 의미가 각각 억양에 따라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하는 말은 물음표입니다. 하는 말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어도 억양에 따라서 인지하고 표정에 따라서 다 다른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 세 번째는 웃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짐승에 대하여서는 짐승들은 자기가 끌려갈 때에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자기가 팔려갈 때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짐승은 우는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깔깔거리고 웃거나 하는 그러한 짐승을 본 일은 없죠. 이와 같이 그러나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들이 소통하면서 웃어가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볼 때에 우리가 웃음과 기쁨에 대하여서는 표현하고 있지 아니하나 행복 속에 웃음이 넘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그 웃음을 잃어버렸고 그 기쁨을 빼앗겼고 그 마음속에 불행이 찾아온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와 같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고 웃음을 되찾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라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안에 행복도 기쁨도 그 속에 있는 그 웃음도 같이 표현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게 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갖게 하셨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그냥 쫓겨난 것만이 아니라 행복도 다 빼앗겼고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그냥 두셨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담도 그의 자손들도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도 함께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그 모든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기쁨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노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끼리 노는 것을 보면 어째 그렇게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깔깔깔깔깔깔깔거리고 웃고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면서도 와 신기하다 하하하 웃는 모습들을 보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어른들의 마음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막 웃어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어린아이들이 웃는 건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성장하면서부터 어린아이에서 성장하면서부터 그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루에 10번도 못 웃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는 어떤 때는 교회 오더라도 그 인상이 독일군 같은 분들도 많습니다. 난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웃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그나만 얼굴만 있고 엄숙한 얼굴만 있지 그 속에 참된 기쁨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에 가졌던 그 웃음과 그 행복이 성장하면서 다 뺏겨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웃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최초의 말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람부터 웃음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보게 되면 4절에서 6절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하신 후에 바로 사라의 이름도 개명하시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느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신반의가 되는 거죠. 아니 내 몸과 내 상황과 내 처지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내 아내 된 여인도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그 마음에 용납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이것이 정말 내게 이런 행운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게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가운데서 웃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너무 좋았어.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 가정에 이런 웃음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내게 있을까 그 소망 중에 웃는 웃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는 그에 대하여 이삭이라 이름을 하고 그에 대하여 고백했지만 원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삭이라 해라 웃음이라 해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성경에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침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또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삭이라 해라. 웃음이라 해라. 내 가정이 웃음을 짓게 만들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라 하는 그 약속으로 이삭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기쁨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 웃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행복이 영혼에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또 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가족이 웃어야 합니다. 아멘? 좀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우리 때문에 직장이 웃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웃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성경의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나옵니다. 18장에는 사라가 웃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느냐?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웃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가 그 가운데에 반신반의적인 그 모습을 갖고 웃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라고 말씀하시리만큼 그러나 그 가운데에 웃음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고 21장에는 사라가 정말 자기에게 이루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그 가운데에 나도 웃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이와 같이 함께 웃으리라 라고 하는 모두에게 웃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장사를 하신다면 너무 손해보는 장사를 하십니다. 이상한 장사예요. 어떻게 보면 고물 장사와 같아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고물 못 쓰는 걸 갖다가 하죠. 엿장수가 나와서 이 가위질을 합니다. 짱짱짱짱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속에 못 쓰는 것들 다 필요 없는 병이나 고무나 이런 새덩어리나 이런 걸 가지고 갑니다. 그 엿이 먹고 싶어 가지고서 멀쩡한 신발 갖다 줬다가 뒤지게 맞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 엿장사에게 주면은 아니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왜 그분은 그거를 다 달라고 그럴까? 그리고 그걸 다 달라고 그러고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엿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후한 엿장사는 더 나눠줘가면서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실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도 가져오라는 겁니다. 악도 가져오라는 겁니다. 병도 가져오라는 겁니다. 불행도 염려도 근심도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에게 가져오면 주께서 죄악 가운데 고생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병을 건강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장사하시는 하나님 스타일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웃을 일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 사라의 고백이 2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이 나이에 웃을 일이 뭐 있을까? 그런데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것은 바로 이삭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 웃을 거다. 아니 저 집이 아이들은 할머니가 애를 낳대요. 그럴 수도 있나? 깔깔깔깔 축하한다고 와서 축하해줘 가면서 함께 웃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건 이삭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에 대하여 보여주신 거죠. 어느 박사가 웃음 치료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눈물 치료도 있고 분노 치료도 있다고 그러죠. 분을 내고 막 다른 것에 표출함으로써 그 속에 마음을 풀어버리는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게 한다고도 합니다. 눈물은 독소가 마음속에 우리 육체에 독소가 있는 것들을 눈물을 통하여 다 제거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NK가 그 속에 나와서 내추럴 킬러가 생겨서 그 속에 암 주변에 있는 암덩어리, 사람은 누구에게나 암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암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활력을 주어서 그래서 암세포들을 깨고 공격해서 죽이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는 기가 죽어서 그 가운데에 도태시켜버리는 능력도 그 안에 있게 한다는 거죠. 웃음은 피를 맑게 하고 호흡을 두 배로 증가하게 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오장육부를 흔들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사란 말하기를요, 웃음의 시간을 따로 주라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웃으라는 겁니다. 남 쳐다보고 괜히 웃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괜히 남 쳐다보고 실실 웃으면 정신 환자로 보이거나 주위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웃다 보면 턱도 빠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우리가 웃으려고 노력하면은 진짜 웃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영향력이 있고 똑같이 그 효과가 그 안에 있다고 그러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도 웃고 올라간 고사상에 올라간 게 5천 원이 더 비싸답니다. 우리 속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웃기는 잠시 동안의 것이 아니라 우린 근본적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죽어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어린아이들하고 제가 생명을 인도받는 사업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은혜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가정에서 제 아이들하고 야 오늘은 웃은 얘기 안 하면은 먹지 않는 거다. 웃은 말 있으면 해라 했더니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빠 그럼 사이다로 제가 우를 띄워주시면 삼행시를 짓겠어요. 사 그랬더니 사랑해요 아빠. 얘가 철들었네. 이만큼 사랑했는데 얼마나 크는지 아이고 고맙다 다 뻥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뻥이라고 그래서 한바탕 웃은 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는 곳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는 겁니다. 성경은 환경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보는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라도 돌보시고 사라에게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말씀을 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때가 돼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내 때에 내 시간에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낭떠러져 떨어져 돌아가셨더라면 그분은 비명행사이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유월절을 세 번을 거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께서 내 때가 이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세 번째로는 이제 주께서 그의 때에 맞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전되어지고 반전,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탄도 물러갑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병도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는 웃음을 주는 곳이에요. 웃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웃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웃음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여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기지 않으냐 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서 이 생명이 마치 불을 성막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교회에서 지펴가지고 가정에 불을 붙이고 여러분 심령에 불을 붙인 것처럼 많은 이웃들에게 이 생명과 은혜의 불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도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와서 하면은 같이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야 되는데 어떤 아버지가 들어오면 화기애매해집니다. 화기애애해져야 되는 것처럼 정말 분위기 자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의 뜻이지
행복을 빼앗고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도록 웃음을 앗아가는 건 사탄이요. 그래서 성경에 사탄이 이와 같이 원수가 그리하였거라. 원수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와 같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예수의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행복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밀경찰 같은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가 웃는 사람을 잡아내가지고 그를 고문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이요. 아브라함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자리에 통솔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어느덧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주님을 빼앗긴 것처럼 여기고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솔로 기도하시겠습니다.